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사주팔자에 소축자가 있는 경우, 특히 대운에서 축대운이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은가? 이 부분을 갖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주 인문하고 공부를 하면서 항상 소축자가 들어오면, 그리고 또 축이란 글자가 원국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석할까? 늘 고민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고민한 사항을 좀 쉽게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소축자를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주에서 이렇게 소축자, 이렇게 모형을 보면은, 글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축자. 근데 이 소축은,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모습 자체가 이것은 묶었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이것은 묶인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묶인다. 이걸 묶었다 이렇게 보는 뭔가 끈으로 이렇게 묶었다 이렇게 그 모습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한자입니다. 묶인다. 자, 이 말은 뭐가 묶인다는 것은 자유롭지가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오행상 얘는 토니까 토를 가지고 묶인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뭐냐?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조금 스트레스, 근심이 있다 이걸 이야기하죠. 근심, 걱정, 스트레스를 받는다. 왜? 묶이니까,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축대운이 들어올 때는 이런 부분이 묶이니까 약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묶인다라는 것은 활동성이 떨어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활동성이 떨어지니까 축대운에 두르면 보편적으로 이 축대운에 두르면 활동성 움직임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밖으로의 왕성한 활동을 잘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얘 축의 모습을 보면 여기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 이게 머리고 여기는 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한번 묶고, 두번 묶고, 세 번을 묶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묶었다는 것은, 사람을 묶었다는 것은 별로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죽을 때 이렇게 묶죠. 그래서 이 축이라는 글자는 다시 이야기하면은 상복, 상. 상복을 입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에서 대운에 축대운이 두르면 십중팔구 상복을 입습니다. 상복. 묶었다, 묶었다. 근데 상복을 입는데 윗사람이냐, 아랫사람이냐, 상이냐, 하냐, 윗사람이 상복 돌아가시냐, 아랫사람이 돌아가냐 하면 보편적으로 십중팔구 상입니다. 아랫사람인 경우는 어떤 거냐? 아랫사람이 만약에 돌아간다면, 아랫사람이 돌아가면 집안의 장남 역할, 중추적인 역할이 한 사람이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복. 그래서 윗사람이니까 어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죠. 어른이 돌아가신다. 축대운에는 어른이 돌아가신다. 그렇지 않으면 집안의 장남 역할, 장녀 역할, 장손에 해당하는 사람이 돌아갈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럼 왜 어른이 돌아가냐? 왜 윗사람이 돌아가냐? 이렇게 또 해석이 돼야겠죠. 축은 창고를 이야기했는데 진술축 및 옛것을 이야기합니다. 묵은 걸 이야기합니다. 묵었다, 오래됐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사람이니까 어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른들. 그래서 축대운이 들어오는 것은 상복을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풀때 사주에서 딱 축대운이 들어왔구나 그러면 벌써 어떤 식으로 해주면 아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두 번째는 누군가가 돌아가시겠구나 이렇게 참고해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라는 글자가 있어도 자 자대운과 축대운에는 어떻든 어른들이 돌아가십니다. 원래는 자는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축은 어머니를 이야기하는데 또 그렇게까지는 깊게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어른이 돌아가신다. 왜 그러냐? 자와 축은 한 겨울, 그리고 한 밤중, 어두운 한 밤중이라는 거죠. 자시축시는 참으로 어둡고 캄캄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 캄캄한 상황에 빛이 이 사이에는
빛과 정반대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이 자와축에 있을 때는 자와축은 어둠을 상징해 주기 때문에 한 점의 빛이 없다. 그러면 빛은 누구를 상징해 주냐면은 개인에게는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와축 때문에 빛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어른, 부모들이 돌아가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축이라는 걸 갖고 제가 이야기를 해봅니다. 지금 태어난 이 날이 축입니다. 축월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축. 축은 뭐냐? 계절로서는 12월달을 이야기합니다. 음력 12월을 이야기합니다. 음력 12월. 양력으로는 1월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1월이죠. 축.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축월에 태어납니다. 1년 중에서 가장 춥죠. 가장 습하고 냉하다. 그래서 축은 춥고 냉하고 한기가 많다 이렇게 보겠죠. 냉하다. 한기. 한기가 많으니까 뭐냐. 춥고 냉하니까 얘는 뭘 원하냐면 따뜻한 기운을 원하겠죠. 따뜻한 화기운을 원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번 달에 태어나든 생명이 뭐냐면 화에 관계된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장명을 할 때 이럴 때 한수 좀 배워야 합니다. 장명을 할 때 축월에, 특히 축월에 태어났다는 것은 가장 사주에서 핵심의 달인데, 사주 8글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달, 달인데 그 달이 너무 춥고 냉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장명할 때는 뭐냐? 생명이 화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화. 빛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빛이 여기 토에 비춰줘야겠죠. 빛이. 그래야 얘가 녹아서 여기서 나무가 자랄 수가 있겠죠. 이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사는데 햇빛이 없으면 음지나무가 되고 잘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필요하다. 근데 화는 어떤 게 필요하냐? 축월에 태어난 사람들 혹시 개명을 하더라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양화가 있습니다. 양화는 날일별을 이야기합니다. 양화, 양화. 양화는 날일별을 이야기하고 음화는 불화변을 이야기합니다. 불화변. 자, 근데 이런 경우 축월에 태어났을 때 양화 날일변을 집어넣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경자를 집어넣느냐, 날일변을 태양을 집어넣느냐, 아니면 불화변을 집어넣느냐, 불화변. 이런 때는 어떤 걸 보냐면 일간이 중요하다. 일간의 축월에 태어났는데 일간이 첫 번째, 일간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역행하느냐, 축이 두르면서 역행으로 가느냐 아니면 인묘진 순행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얘를 선택하느냐 얘를 선택하느냐, 같은 환대도 장면에서는 차이가 참으로 많습니다. 갈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생명이 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해를 집어넣는다. 빛을 넣어줘야 한다. 빛이 그러냐? 어떤 빛이냐? 이 태양빛이냐? 아니면 따뜻한 온실의 기운이냐? 아니면 열을 내는 이런 화, 불화가 중요하냐? 그것은 일간과 대운이 역행이냐 순행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축월은, 축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굉장히 필요하다. 화가 필요하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춥고 냉하니까 이런 경우 축이란 글자가 있으면 혼자 있어도 잘 놉니다. 잘 놀아요. 축은 특히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겠죠. 위치에 따라서 만약에 예를 들면 소축, 축월에 태어났다. 이 하나만 축월에만 태어나도 보편적으로 습하고 춥고 냉하고기 때문에 혼자서도 잘 논다. 잘 놀다 보니까 외롭다. 외로우니까 인간관계는 싫다. 그래서 종교를 많이 개입을 합니다. 종교를 가지려고 한다는 걸 이야기했죠. 종교에 빠지려고 한다. 왜?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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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혼자 잘 버티는데
주변성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잘 노니까 좋은 게 약간 귀하려고 하는 상황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승부수는 아니겠죠. 어쨌든 축은 뭘 집어넣으면 달라지면 화기를 집어넣어주면 달라집니다. 왜? 축축하다, 습하다, 햇빛이 들어가면 이 축축한 곳에서 꽃이 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갑목도 자랄 수 있고 을목도 자랄 수 있기 때문에 햇빛만 들어가면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축월에 태어난 사람은 특히 화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축이라는 글자가 겹쳐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 축이라는 글자가 겹쳐 들어올 때 대운에서 특히 대운에서 축이라는 글자가 들어올 때 사주 원국에 축이 있는 한 글자가 있는데 겹쳐 들어올 때 사주에서 이렇게 태어난 것이 예를 들면 일주의 축이다. 연도에 태어난 연도가 소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들어올 때 대운에서 만약에 축이 들어올 때 어떤 현상이냐. 태어난 달에는 제가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축이란 글자가 태어났는데 다시 축대운이 들어오는 것은 대운에서 축대운이 들어오는 것은 120년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이건 맞이하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근데 축날에 태어나거나 축시에 태어나 축의 연도에 태어났을 때는 대운에서 축을 분명히 맞이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축을 맞이할 때 그 하나만 있어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두 개가 겹칠 때는 어떤가?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주에서 갑갑이 있을 때, 사주에 갑이 있을 때, 갑이 들어올 때는 갑갑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우리가 갑갑하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왔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갑갑하다. 갑갑한 걸 하면 답답하다 이렇게 보겠죠. 축을 만나는 걸 뭐라고 하냐. 축축하다 그랬습니다. 축축하다. 진자리다는 거죠. 축축하는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 습한 것이 너무 겹쳤으니까 건강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대두하는 게 있죠. 건강에 대한 부분이 누가? 이런 경우는 당사자가 해당이 되겠죠. 당사자가. 배우자 자리에 앉아있어도 당사자가 겪겠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축축해지니까 무슨 문제로? 이 문제로. 남자 같으면 이 배우자 자리니까 배우자 문제로 축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몸이 축축해지니까 건강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봤을 때 대운에서 축이 돌 때는 첫 번째는 뭐냐? 건강에 대한 부분. 그러면 위치에 따라서 중요하다. 여기는 배우자 자리야. 그럼 배우자 자리, 주거 자리니까 집 문제, 집에 대한 이동 문제, 아내 문제, 남편 문제. 이런 문제로 본인이 축축하다, 소가를 한다, 가슴말을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태어난 연도에 있을 때는 어떻게 들어가냐, 연도에 있을 때는. 어쨌든 축축은 연도에 있을 때는 뭔가 활동하고 움직이는 재물을 취하고 사회활동하는 그 영역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두를 때 축축이 두르면 뭐냐? 힘들고 어려운 거래들이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마음고생, 심장이 벌렁벌렁한다. 마음고생이 심하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왜? 얘는 화를 이야기하는데 축축해지니까 얘가 없어지니까 화가 꺼진다. 그러니까 심장이 꺼졌다 이 말이죠. 심장이 꺼진 게 바로 그게 뭐냐? 화병, 소갈이 심장이 거들났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엄청난 심장, 소갈을 하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문제로 그러냐? 사업상 문제로, 거래 문제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또 이런 경우는 부동산에 관계된 부분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봤을 때 축이라는 글자가 딱 있을 경우 대운에서 들어올 경우는 먼저 이런 부분을 참고, 아 상복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너무 춥고 내가구나. 그런데 그 사주 원국에 화기가 있을 때는 그래도 얘가 축이 들어와도 많이 반감이 됩니다. 그러나 냉하고 습한 상태에서 축이 도는 것은 전멸이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된 무슨 문제로? 건강 문제로 이렇게 보겠죠. 건강은 아작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그래서 그런 대운이 도를 때는 거기에 대한 준비, 방어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런 게 이 명리에서는 그런 부분을 설명해주고 이롭게 유도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소축이라는 글자를 이야기했습니다. 소가 두 마리가 겹쳐 들어올 때는 축축하구나. 아, 그러니까 축축하니까 습하구나. 질병 덩어리구나 이렇게 참고하고 무슨 문제로 위치에 따라서 설명을 하면 됩니다. 단 화기가 들어올 때 혹은 화기가 있을 때는 그 양이 그 상처가 조금 줄 뿐이지 그러나 겪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얘를 해소를 시키는가? 이 부분을 해소가 그렇다고 10년 동안 이렇게 우울하게 지낼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명리에서는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어느 시기에 이렇게 움직이라 이렇게 알려주고 엎드릴 때와 뛸 때를 이 축은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엎드릴 때는 납작 엎드리라 이걸 이야기해주고 움직일 때는 짧고 굵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런데 일단 소축이 들어오면 엉덩이가 무겁고 활동성이 떨어지고 스스로가 대인관계 주변성이 많이 떨어지고 홀로 지새는 시간, 홀로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왜? 한밤중이니까. 한밤중에는 홀로 있다 이렇게 보겠죠. 누구든지 홀로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축이 도르는 것은 홀로의 시간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왜? 잠시 후에 인, 봄이 들어온다. 인시가 해가 뜨는 시간이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리면 인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풀어나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소축을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